제가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치매 올 때는 아직 안 됐죠. 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요, 포항고등학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손바닥에 써놓으세요. 아, 그러니까 손바닥에. 손에 땀이 많아서 써놨는데 지워졌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화이트보드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는 5-0 스코어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아우, 기분 다행이에요. 좋은 대승이었어요. 다행이에요. 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게 무슨 영화 제목이에요, 그죠? 네. 진짜 영화가, 97년도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있었고요. 네. 그 울리 스틀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2015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 바로 이 문장,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어제 그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축구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알파벳 G조. 아, 6차전 라오스와의 원정 경기. 말씀처럼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1월 그 호주 아시안컵 준우승의 감동으로 2015년을 시작한 그 태극전사들. 어제 그 라오스전 압승으로 올해 예정된 A매치를 모두 마무리를 지었죠. 이제 시틀리케오는 2016년 3월에 소집이 됩니다. 정확히 3월 24일 레바논, 29일 쿠웨이트와 연달아 홈 경기로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마치고 2차 예선을 거친 나라들과 러시아 월드컵으로 가는 최종 예선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확실하게 슈틀리케 감독이 오면서 우리 축구팀 체질을 변화시킨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그 고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정신력이라든가 생각하는 면들을 확실하게 바꿨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나요? FIFA 가맹국 200개 넘는 나라 가운데서 최소 실점이라면서요? 굉장히 자랑스럽죠. 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한국 축구 대표팀이 FIFA 209개 가맹국 가운데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한 짠돌이 팀이 됐습니다. 네. 올해 예정된 A매치를 모두 끝낸 우리나라 2015년 A매치 20경기를 치렀죠. 단 4골만 허용하는 정말 이른바 짠물 수비를 펼쳤습니다. 네. 경기당 0.2골. 한국은 17일 이탈리아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0.17 실점을 기록 중이던 이 루마니아가 이날 이탈리아에게 두 골을 내주면서 최소 실점 국가가 됐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 루마니아는 이날 경기 전까지 올해 A매치 6경기에서 한 골만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탈리아와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기면서 7경기에서 실점 3을 마크하게 됐고 경기당 따지면 0.43 실점이 됩니다. 최근 A매치 7경기 우리나라는 연속 무실점 행진 중입니다. 네. 아니 근데 처음에 슈트리키 와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라고 처음에 공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골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생각대로 잘 끌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틀리케 감독이 그 눈높이를 좀 높였어요. 아, 그래요? 매번 아시아 팀들과 붙을 수는 없겠다는 거죠. 이 유럽파 태극전사가 많은 유럽으로 원정을 떠나서 이 강호들과 맞붙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겠죠. 진짜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설령 그 평가전에서 우리가 골을 먹고 또 조금 아픈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네. 그만큼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히딩크도 5-0으로 졌는데 뭐요. 아, 그렇죠. 그 얘기를 꼭 굳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아는 척하려고. 아니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그 필요한 거고요. 예. 이 라오스전을 마지막으로 올해 A매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슈틀리케 감독이 우리보다 국제축구연맹 랭킹이 높은 팀이라면 평가전 상대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대표팀의 유럽파가 많은 상황에서 유럽팀과 원정으로 평가전을 치르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올해 슈틀리케가 맞붙은 팀은 대부분 FIFA 랭킹이 한참 낮은 아시아 팀들이 대부분이었죠. 이 때문에 그 슈틀리케 감독 역시 태극전사들의 실력을 정확히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유럽 강호와 맞붙는 평가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덧붙이고 있는데요. 요즘 그 슈틀리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뭐 전혀 모르세요? 네. 네. 영어가 들어가요. 가틸리케. 잘한다고. 네, 여기에 대해서 슈틀리케 감독은 아마 앞으로 2연패만 당해도 이런 평가는 180도 달라질 것이다. 아주 잘하고 있네요. 충분히 담겨 있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조크를 한마디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아유, 말도 잘해, 우리 슈틀리케 감독. 네네.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12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대훈 선수가 4강전의 선수로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대은 지바롯데 마린스 소속이죠. 네. 이대은이 숙명의 한일전에 한국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 김민식 한국 대표팀 감독은 그 오늘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적응 훈련을 앞두고 순리대로 간다. 뭐 다들 알겠지만 이대은이 내일 선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 도쿄돔에서 일본과 2015 프리미어 12 준결승전을 한국은 치르게 됩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준결승전 선발을 오타니 쇼헤이로 확정해서 발표했죠. 네. 김인식 감독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대은을 4강 선발로 내정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그 이대은의 경우에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나선 무대고요. 가장 중요한 경기에 선발 등판을 하는 건데요. 지난 12일 그 베네수엘라와 B조 예선 3차전에서 선발 등판을 했죠. 5이닝 6안타 2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이후 6일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전을 치르게 됩니다. 일단 그 이대은 선수 신일고 재학 중이던 2007년 6월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계약을 했고요. 한국 프로야구를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간 주인공이죠. 그렇죠. 네, 메이저리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컵스 산하의 트리플 A팀인 이 아이오와에서 뛰면서 마이너리그 통산 135게임에 등판했고 40승 37패 평균 자책점 4.08을 마크했습니다. 이 올 시즌을 앞두고 일본 무대에 둥지를 튼 이대은 선수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37경기 9승 9패 평균 자책점 3.84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그 이대은은 일본 대표팀 타자들이 낯설지 않지요. 그렇죠. 일본 타자들도 물론 이대은의 공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김인식 감독은 상당히 그 또 사나이다운 멘트를 알려줬어요. 반반이다. 뭐 이거죠. 맞죠. 반반이에요. 이대은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타자 친화적인 도쿄돔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이대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욱 주의해서 부담 없이 던져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뭐 잃을 게 없는 경기라는 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던졌으면 한다. 이렇게 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인식 감독이에요. 오타니는 뭐 어차피 한국전에 무실점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최소 실점을 해서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맞을 각오는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이제 분명히 안타는 터진다. 근데 그게 안타로 터져서 그냥 끝날지 안 끝날지는 좀 두고 보자고요. 그렇겠죠. 네. 아무튼 뭐 도쿄돔 경기장 다 매진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함성 소리도 이겨야 되고 우리 대표팀들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는 물러갑니다. 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45분 교통.